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7월 23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위쪽 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푹푹 찌더니 비가 내립니다. 아마 내일도 비 오는 불량주로 해서 뛰는 경마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적중이 한 4개가 나왔는데 다행히 배당은 뭐 다 중배당 이상급이 나와가지고 배당은 괜찮았는데, 아까 그 농림부 장관배 메인 승부 1-3차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제주 이경주도 안화짜리 1번 소로기를 놓고 때렸는데, 야, 대가리 8번 강한파워도 꺾고 때렸는데 그걸 못 맞춰 먹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대가리에 붙여갖고 한 20-30배 되는 거 주력 한 방씩 때려놓으면, 야, 꼬랑지는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주 삼경주에서 3번 명가소리에 6번 대왕대군이었죠. 5.4배 준대길이었는데 7번 매력투혼이 대길이 갔던 경주죠. 3번 명가소리에 6번 대왕대군. 쌍승식은 뒤집혀서 16.6배였고요.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한번 들어가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1번 강풍마를 놓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백판짜리 하나 노릴 놈이 있다. 빨갱이들 싹 꺾고 백판짜리 한 마리 노릴 놈이 있다. 점 하나 없는 백판이었습니다. 5번마 천행챗. 배당 좀 많이 빠졌죠.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이었는데 33.2배. 많이 팔렸어요, 그죠? 복승식은 26배가 나왔고 삼복승이 3번 나홀대장이 붙어가지고 45.7배. 뭐 배당 그런대로 짭짤했고요. 다음 오경주 또 두 번째 A급 승부였죠. 연타로 문학어플리트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간다. 4번 크레이지러브 1번 4번 14.7배짜리 딱 세 방으로 잡았죠. 이것도 구경주에서 8번 파이어걸을 대가리로 대길이 팔렸던 7번 베스트 천상은 꺾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배당만 떨어졌어요. 요것도 거의 백판이었죠. 3번마 제다이 8번 3번 24.1배 거기에 11번 파워빅토리가 3착으로 오면서 삼복승도 27.2배. 자, 아무튼 중배당으로 걸려줬는데, 아, 이런 거 참 먹고도 아쉬워요. 취소가 왜 됩니까? 뻔한 대끼리 그 꺾고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꺾고 갔는데 취소가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7월 2주차를 정산하는 1호 경마입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마무리 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358-10 부산 457.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하고 10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초반 중반에 이렇게 메인 승부가 중간중간 낑겨 있어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특히나 일찍 시작하죠. 11시 35분이 일경주인데 이 방송 끝나면 뭐 늦게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입금자 성함을 안 적으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수백 분이 들어와갖고 신청을 하시는데 돈만 넣어놓고 이름 안 쓰는 분들 오늘도 두 분이 계셨는데 전화도 안 와요. 참나. 환장하지. 요 방송 보신 분들 오늘 두 분 계셨습니다. 이름 안 쓰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승부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조철도 피곤하고 특히나 이 일요일 경마 예상할 때면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배팅 요점만 말씀드리고 뭐 현장에서 적중히 말하는 거니까 조철이 내일 어떤 경기 어떻게 배팅을 하는가 자 요거를 잘 체크를 하시라는 의미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역시나 토요경마도 3경주였는데 3경주에 짭짤한 배당 잡았죠. 33.2배짜리 자 오늘도 일요경마도 역시나 3경주로 스타트를 합니다.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로 때리고 바치기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딱 두 방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군 1400입니다. 직전 경주에 거세한 다음에 상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던 8번 마 주몽 천하라는 마필이 요번 경주에는 뭐 비록 김철호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김철호 기수가 송재철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아무튼 이 재철이하고는 사대가 잘 안 맞아요. 자 8번 마 주몽 천하 직전 경주는 거세를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체중은 별로 빠지질 않았습니다만은 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자 8번 마 주몽천하는 대가리다. 주몽천하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서 뭐 이놈 저놈 팔리는데 인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고요. 예측권 10장. 가볍게 이거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 8번 주몽천하 김철호 기수에도 믿고 거세한다는 이제 두 번째인데 거세우 두 번째 컨디션 찾았습니다. 거세우 두 번째 경주에 대가리 찬스를 맞았다. 8번 주몽 천하를 놓고요. 요거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현장에서 배당판이 그래도 한 6, 7마리가 뚫리기 때문에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딱 두 방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먹고 들어가자.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무조건 적중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 삼경주 들이댈 겁니다. 때리고 바치기 뭐 일곱 장 세 장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어느 쪽으로 걸려도 손에 안 보는 짭짤한 그런 경주가 될 거니까요. 삼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또 걸렸는데요.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7번마 금빛마예요. 금빛마 말값은 1억 넘게 주고 사가지고 얘도 눈탱이 맞은 것 같은데 42조 이간호 마방 자 7번마 금빛마 나올 때마다 인기마더니 하도 부러지니까 직전엔 좀 안 팔렸어요. 문세희가 계속 타고 부러지고 하니까 이게 정정이 기수한테 넘어갔었는데 딱 대가리를 쳤는데 바로 문세영이가 넘쩍 올라갔습니다. 자 직전 대비 3.5인데요. 이 말은요. 1억이 넘게 주고 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체격 조건도 좋아요. 한 480kg대 적정 체격 딱 좋은데 마필이 결정타가 없다. 결정타. 결정타가 없어요. 항상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결정타가 없는 마필. 문세희가 타가지고 무지한 인기를 또 끌어모으겠지만 7번마 금빛마 자 요거 와야 오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7번 금빛마 정도는 가볍게 때려잡을 놈 현장에서 두 마리나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오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20장 때려야죠. 상한가. 자, 이 7번마 금빛마 문세영 기수 요거 내일 저는 반반 봅니다. 부러질 확률 50% 들어올 확률 50% 인기 1위가 이 정도 플러스면은 차라리 꺾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배당이 오동통한 놈이 있기 때문에 7번마 금빛마도 안고 가는 마번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불안한 인기마 이 8번마 영영삭스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 것 같은데요. 얘는 선행받기 틀렸죠. 안쪽에 1번 천마챗 뭐 짧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일단 총알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또 이 10번마 은성마루가 또 한뱅발 하죠. 얘도 푸다닥거리는 쇼다리 피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8번마 영영삭스는 선행 가는 조건으로 팔리는 거예요, 지금. 선행 가는 조건으로 팔리는데 이거 준대끼리까지 가잖아요. 너는 불안한 인기마로 조철이 사정없이 저는 꺾고 갈 겁니다 아마. 자, 7번 인기 대가리도 불안해. 인기 2, 3이 팔리는 영영삭스는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때려 먹어야죠 그러면. 불안한 구석을 봤는데 자, 퍼스트 메인 20장 아주 그냥 늘어지게 달러박스 상한가 한번 때려낼 테니까요. 자, 요거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십시오. 요거 분명히 제가 대당으로 상한가 한번 때려낼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후반부 8경주죠.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더니 느긋한 걸음으로 2착에 성공을 했던 6번마 매니에이스 다시 한번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중량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매니피 새끼 아직까지 끝발이 있죠. 직전 경주에 이겼던 테스고 대보가 또 외곽에서 대끼리로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6번 매니에이스의 외곽에 11번 테스고 대보. 테스고 대보는 그때도 11번이었는데. 자, 한번 이긴 놈은 또 이기는 겁니다. 6번 마. 매니에이스를 놓고요. 요거 조철이 또 아나짜리 노린다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조철의 문자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조철이 저 새끼가 구라치고 뻥치는 거 아니야? 여기 수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수천 명이 보시잖아요. 조철이 여기서 구라 거짓말하면은 떡상나죠. 조철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들 뭐 예를 들어서 대가리 인기 1, 2위 붙여가지고 백판짜리 막 20배에서 한 40배 되는 거 주력 한방 기가 막히게 갖다 꽂잖아요. 뭐 매 경주마다 꽂으면은 조철이 뭐 예상가 뭐하라 하겠습니까. 논 팔고 땅 팔고 들이박아갖고 재벌 되죠. 경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짜 10번 중에 조철이 노리는 그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가 한 3번이라도 들어오면 3할 정도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들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 우리 회원님들이 참 야 아깝다 아깝다 하는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또 경마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항구를 하는 날이고 그놈은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지면 천불 나는 날이고 그죠? 그래도 쉼 없이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죠. 세 번째 승부처가 8경주다. 자, 6번 매니에이스는 어지간하면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도, 자, 이역기수, 매니에이스. 차분하게 선취입 전개에 올 수 있는 놈이고요. 자, 문제는 이 11번 마 테스고 대보 아니에요. 테스고 대보. 얘가 또 천대가리 대길이잖아요. 직전에 두 놈이 손잡고 들어왔는데, 문세희가 타고 쥐어 짰어요, 좀. 계속. 한 번은 취소됐으니까. 이 최근 경주 보면요. 자, 테스고 대보 한번 봅시다.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에요. 최근 네 번 전적 중에 다 인기 1, 2, 3, 4에 팔리고는 2착 한번 했습니다. 2착 한번. 제가 알잖아요. 얘는 결정타가 없는 놈이다. 내일 또 문세영이 기승해 무조건 대끼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번, 11번이 최저배당 막권으로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요, 요거. 11번. 앵간하면 한번 제가 꺾으려고 생각하는데. 뭐, 세 방으로 줄이면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네 방까지 가려면 얘는 못 갖고 가죠. 예. 아무튼, 꺾기 아니면 잘해야 본전 방어만 해놓고, 11번, 테스코 데보, 이런 마필들은요, 경마 팬들 돈 엄청 잡아먹는 놈입니다. 이러고 뛰니까 또 팔리고, 또 팔리니까 또 사고, 문생이니까 조금 더 사고. 이런 애들은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여기다 갖다 배팅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매니 에이스를 대가리로 놓고요. 재밌는 마필이 또 한 마리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6번 매니 에이스를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라 약속을 드릴 테니까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북산 3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오늘 파이널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아, 요거 눈 딱 감고 조처라고 요거 고배당 트라이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요번 10경주는요, 레이스 포인트가 안 올라가 있네요. 자, 매직 아워, 2번 매직 아워. 또 선행가는 8번 울프 플레이. 2번, 8번. 2, 8 망통입니다, 망통. 얘네들 둘이 손잡고 들어오려면, 조철한테 또 물어봐야 된다. 저한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대끼리 들어오려면. 왜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는요, 오늘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상한가 가야죠. 자, 2번 매직 아워 대가리 팔립니다. 임다빈이 얘가 선행을 가요? 못 갑니다. 1번 마 울트라 킹 빠르죠. 5번 배다리 왕자 빠르죠. 8번 울프 플레이가 총알이죠. 안쪽에서 얘는 선행이 아니라 거꾸로 고로시 당하는 거예요. 2번은 선행 가는 놈들한테 뒤에 쌓여가지고 얘도 출발이 별로 그렇게 늦질 않아서 빨리 선입권에 붙을 건데 2번 매직아워가 이번에는 인코스 최적 전개가 아니라 요새는 안쪽 주로가 좀 무겁다 그랬죠. 그 와중에 저는 뭐 그 주로 탓 같은 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인기 1위짜리인데 잘 따져봐야죠. 자, 2번만 매직아워가 그래서 불안하고 8번 울프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곽에서 아싸하게 갈고 선행에 쫙 편하게 성공하면 얘가 쌍머리 오죠, 얘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2번 매직아워, 1번 울트라킹, 5번 배다리 왕자 다 빨라요. 그래서 얘도 전개가 꼬일 확률이 분명히 높다.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2번 매직아워도 있고요. 8번 울프플레이도 있지만 아예 안 팔리는 또 조철의 주특기 하나짜리 백판짜리 요 조합으로 걸리면 우리가 이제 벤츠 한 대 계약하러 가는 겁니다. 요거는 배당이 요거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경주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 댓글이만 맨날 추천하는 예상가의 예상을 듣던 분들은 한 10배 넘는 주력도 손을 덜덜거리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뭐한 20배, 30배, 40배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거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는 고배당 예상가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대끼리 예상가도 아니고, 저배당. 딱 저는 중배당을 좋아하는 예상가라 그랬습니다. 5배에서 20배. 자, 이번 10경주도 딱 20배에서 30배 정도 내외를 보면서 중배당으로 한번 조져볼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대로 된 달러 박스 멋지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현장 예상들 꼭 같이 동참들 하셔가지고 벤치 한대 밖으로 가시자고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4경주, 5경주, 7경주죠. 오늘 메인 승부는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4경주부터 오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 5경주, 7경주. 자요. 메인 승부. 4, 7 메인 승부고요. 오늘 첫 승부. 부산 4경주인데요.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여기서는요. 이 승리의 영웅입니다. 승리의 영웅. 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억 6천만 원짜리 카우보이 칼 새끼죠. 1억 6천. 비싸게 주고 샀다고 데뷔전에서 바람 이빨 잡았죠. 인기 대가리. 그다음에 전정 경주 인기 2위, 직전 경주 인기 1위. 아직까지 1승이 없어요. 얘는 이제 삼착승군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잡아 뺄 거예요. 1억 6천짜리 가지고 부지런히 벌어야죠. 그런데 3번 승리의 영웅, 비록 19조에 김영관 조교사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놈은 돈가 팔려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부산 4경주가 눈딱 감고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인기 대가리가 3번 승리의 영웅이 팔리지만 팔리든지 말든지 뭐 힘으로 막 꾸역꾸역 그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뭐 결정타 있게 날라오는 게 아니고. 3번 승리의 영웅 정도는 알로 까버릴 한놈 있고요. 여기에다가 3번 승리의 영웅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받쳐만 가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허를 찌르는 한 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땐 3번에다가 때리지도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한 20배에서 한 40배 정도. 요 정도 배당을 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승리의 영웅 같은 거. 남들이 다 그거 뭐 산다고 여러분들도 풍덩풍덩 신경 쓰지 마시고 액면만 좋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산 4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확실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다음 5경주예요.
그동안 막 힘들게 달랍밥수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배당 노린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 요번 부산 오경, 요번 부산 오경주는요 오랜만에 두놈 땡땡 중칠 때까지. 그런데 요번 경주는요 두놈 땡땡 하기가 아주 좋은 배당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해부어구떼인, 3번 큐트가이, 5번 금화 굿포인트, 8번 퀄리티 퀸. 자, 인기도가 이렇게 가죠. 이거는요, 대끼리 배당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적정 배당은 한 4배 남짓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 요 네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4배에서 10배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4배에서 10배. 자, 요런 경주를 우리는 눈 딱 감고 오랜만에 조철에 주특기죠. 종칠 때까지 두놈 땡땡. 앞만 봐도 단통으로 보이는데, 네,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고요. 애지간하면 예정대로 단통으로 갖다 셰릴 거고, 의외로 배당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면 때리고 바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상에서는 종칠 때까지 때리는 두놈 땡땡, 올리 단통! 예상을, 예고를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두놈 땡땡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한번 돌돌마리로 지져보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부산 칠경주 메인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아, 요번 경주는 제가 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자, 이 인기 1위가 뭡니까? 7번마 스타마타예요.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뭐 좋습니다. 여전히 상태 준비도 잘했고 잠재력도 좀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잘 타야지 또 모래 처맞고 그러면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1번 막 K골드바 선행을 편하게 쭉 뻗으면 되는데, 10번마 해피재즈라는 마필도 좀 빠르고요. 얘는 액면가대로 요 정도 팔리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1번 게이트에 최시대 33조 이 조합은요 무조건 더 팔리게 돼 있습니다. 얘는 K골드바. 여기서 보면 지금 인기가 매드예요. 1, 2, 3, 4위 아니면 인기 5위예요. 현장 가면 얘가 대끼리 가든지 개바람 불어갖고 얘가 대가리 팔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주 공백도 좀 있었고요. 상태가 이렇게 썩 믿업질 못한 1번마 K골드바는 물음표, 스타마타는 그나마 동그라미 두 개. 자, 1번, 7번을 꿰뚫을, 요거 깰 아나짜리가 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놈 놓고는 1번, 7번 다 사도 돼요. 자, 아나짜리. 대한민국 마판의 유명한 조철의 아나짜리 한방. 자, 부산 칠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로 훌륭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제가 이거 빨리 업로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요 영상들 보시면 보시고 난 다음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신청해 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좀 바쁘잖아요. 부탁 말씀드리면서 2023년 7월 23일 일요경마, 자, 승부처가 과천 3580, 부산 457, 그 중에 메인이 5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